100일 때 실제로 선회할 때는 좀 조금 덜 돌르겠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80rpm으로 돌아. 그럼 얘는 얼마로 돈다? 어, 이 20 어디로 가? 일로 가. 20만큼 눌렀으니 얘는 올라오겠지. 얘는 120만큼 돈다고. 이게 뭐다? 자동 기어 장치라고. 자동 기어 장치. 그래서 양쪽에 자동 사이드 기어를 펴가지고 만들고 그 가운데 있는 자동 피니언 기어에 피니언 샤프트가 들어갈 자리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올리게 만들었다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A와 B의 무게가 같은 놈, 즉 추위 무게가 같은 놈을 올려놓고 내가 C 손잡이 걸어가지고 C만큼 당기면 뭐야? 당연히 A와 B도 똑같이 당길 만큼 올라오겠지. 무게가 같으니까. 회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상태로 끌어올려놓고 C만큼 움직인 상태에서 내가 B를 누른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B를 누르면 내가 B를 눌러서 내리는 만큼 어떻게 얘가? 돌겠죠? 내가 내리는 만큼 돌아서 이쪽 올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끝까지 내리면 뭐야? 끝까지 올라가겠지, 두 배만큼. 그래서 이 결과치가 뭐라? 이거란 말이야, 결과치가. 이러면 이해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야? 거의 U턴. 트레일러같이 큰 화물차가 뭐야? 유턴할 때 뒷바퀴를 생각하시면 돼. 뒷바퀴. 트레일러 뒷바퀴같이. 그게 뭐야? 안쪽 바퀴를 안 돌고 바깥쪽 바퀴만 통통통통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이죠. 그럼 아까 우리 그 총감속비 구할 때 어떻게 했는데? 직진할 때 엔진이 3000rpm이야. 아, 엔진이 1500rpm이야. 총감속비가 15야. 그럼 바퀴가 얼마? 100rpm이랬죠. 100rpm, 100rpm 돌아야 되는데 인마가 못 도니까 어떻게 한다? 인마 못 돈 만큼 이쪽이 더 돌다고. 더 돌아서 얘가 200rpm으로 돈단 말이야. 얘는 제로면. 그럼 이건 극한 상황이고 뭐야? 100, 100일 때 실제로 선회할 때는 이쪽이 조금 덜 돌리겠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80rpm으로 돌아. 그럼 얘는 얼마로 돈다? 어, 이 20이 어디로 가? 일로 가. 20만큼 눌렀으니 얘는 올라오겠지. 얘는 120만큼 돈다고. 이게 뭐다? 자동 기어 장치라고. 자동 기어 장치. 잘 만들었잖아. 자, 직진할 때는요. 직진할 때는 이 케이스, 지금 빤딱빤딱 올라가는 케이스, 이 케이스에 뭐 있다? 피니언 샤프트 있죠? 피니언 샤프트 요 위아래로 두 개 붙어가지고 직진할 때 어떻게 한다? 이 축에 의해서 이렇게 축이 이렇게 도는 거지. 케이스 걸려 있으니까. 축이 돌면은 위아래 있는 피니언 기어가 이렇게 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안 돌고 공전만 한다고, 공전만. 처음에 요 부분에서 이렇게 도는 걸 뭐 공전만 해. 그래서 직진 주행할 때는 공전만 해요. 자동 피니언 기어가. 그러다가 선회할 때 안쪽 바퀴가 덜 돈 만큼 바깥쪽이 더 돌린다며.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스스로 돌았잖아. 내가 누른 만큼 돌리면서 상대쪽 올렸으니까. 회전수 차이 생기는 만큼 뭐야? 얘가 덜 돌면 바깥쪽을 더 돌리게끔 해서 공전비 자전하면서 이쪽을 더 밀어주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동기어 장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선회할 때 회전수 차이를 둘 수 있다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위아래 있는 자동 피니언 기어가 뭐 한다? 공전 및 자전을 같이 하게 되지. 그래서 이쪽이 덜 도는 만큼 자전을 해서 이쪽을 더 밀어주는. 무슨 원리? 렉과 피니언의 원리. 그래서 자동기어 장치는 뭘로 설명할 수 있다? 렉과 피니언의 원리로 회전수 차이가 왜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